바이, 나중에 여러분. 그래, 생각보다 안 어렵다. 짠짜라란 짠짠짠짠짠. W코리아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 옷이 나올 때거든요. 특별히 럭셔리 브랜드 시즌 키룩들을 10월호에 가득 담았습니다. 제목은 We Go High. 요즘 좀 답답한데 안구를 정화하고 우리의 상상력과 기분을 높은 곳으로 가을 하늘처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호입니다. 10월호의 커버는 누굴까요? 짜잔! 바로 로제입니다. 블랙핑크는 팬들도 많고 브랜드들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버를 찍을 때는 가장 처음 생각하는 게 이제까지의 모습과 좀 다른 청량한 느낌의 깨끗하고 정말 퓨어한 이미지를 담아보자.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그 의도하고 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4종 커버, 이 아름다운 티파니 주얼리, 그리고 이 주얼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헤어 컬러, 너무 퍼펙트. 로제의 영상까지도 재미있는 것들을 듬뿍 담았는데 W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떠둥이들은 꼭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컷! W 10월호에는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많은 또 셀럽들이 화보를 찍어주셨는데요. 한혜슬, 태연, 박민영, 우원재, 구교환, 던, 이도현. 이달에 게스트로 모실 분은 이분들 외에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예뻐요. 진짜 만나기 어려운 분을 또 이렇게 모셨어요. 떠둥이 분들 안녕하세요. 리아킴입니다. 저희 W랑 우리 리아킴이랑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너무 패셔너블해 보이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언젠가 좀 너무 재밌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달에 그 진짜 화보를 찍으셨어. 그러니까 무려 샤넬 콜라보를. 그러니까요. 나 처음 아직 못 봤죠. 지금 그래서 리액션이 배우로는 인간수업의 박주연님이 찍으셨고 네. 저도 이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아이콘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뭐 모델, 거의 샤넬의 그렇죠. 어떤 해외 컬렉션 다 하고 그쵸. 지난번에 떠편에도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짜잔. 저는 이날 이 메이크업과 헤어가 너무 처음 시도해야 될 뻔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화장을 조금 흐리게 했죠. 거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저의 그 주근깨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주근깨를 그대로 살리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메이크업 많이 안 했는데 와 항상 원래 입는 옷들이 트레이닝복 같은 캐주얼한 스타일 위주로 많이 입거나 아니면 완전 아방가르드한 걸로 입거나 했는데 클래시한 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다 예쁘게 입혀주시고 그러게요. 너무 샤방샤방 여성스러운 이 옷은 막 레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영상은 오늘 안 보여주시나요? 편집 중. 손으로 뭔가 보여달라고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손 쓰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에 약간 관절이 가지고. 없는 듯 이게 막 네. 뒤로 이렇게 맞아요. 꺾여. 어머나, 어머, 무서워. 어이야! 아니 어쩜 저렇게 됐지? 이게 모르겠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 이거 하는 거 보면 다 아. 우리 또 재밌는 놀이를 네. 하나. 내가 질문을 하면 춤으로 대답을 해주면 내가 맞추는 거다. 쉬운 거부터.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 이거 약간 피쉬 아니면 미역국인데. 좀 이렇게 느낌이 어땠어요? 이걸 보는 동안. 쭈꾸미 느낌이요? 고구마 드셨나? 오호!
저희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마음이 되게 편해요. 어머 오늘 제자 하나 확실하게 갈 때 모셔다 드려요 앞에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기분. 새로운 세상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기분 뭐 이렇게 아닌가 봐. 예쁘고 반짝거리고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아, 그렇게 보였구나. 큰일 났다. 인상야릇? 인상야릇? 야릇하다 오늘 내가 기분이. 복잡미묘를 표현했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많죠. 네. 어, 나도 취무를 표현하면 난 이거야. 더 궁금한 거 있을까? 예. 좋아요. 괜찮다. 내 차례. 올해 컬렉션 중에 가장 favorite 컬렉션. 어렵다. 어렵죠? 얘네들은 알 텐데. 아세요? 그래. 근데 왜 이거예요? 발렌티노 꽃들의 쇼가. 아, 길다? 어. 아, 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That your heart is blue. 컷.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안무가가 되기까지 과정은 이제 다른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근데 또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아니 또 하는 것보다 안 들은 얘기할래. 아, 좋아요. 그거 더 좋아요. 남자친구 얘기는 하기 싫으실 거고. 괜찮아요? 네.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 오. 네. 그거 어떻게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춤추다가. 춤추다가? 그럼 난 작은 댄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락킹이라는 춤을 배우러 왔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 시작을 했죠. 제가 스승이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끝나고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진짜? 네, 그렇게 됐어요. 와우. 그럼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 자기가? 네, 그때 제 이상형이요. 뱃살이 없는 남자. 근데 지금은 뱃살이 있어요. 그때는 뱃살 하나도 없고 진짜 이렇게 그 잔근육 있는 그 뭔지 아시죠? 네. 그럼 연하겠나? 이제. 아니에요. 나이는 같아요. 12년 가까이 됐는데 세월이 참... 그게... 야... 제자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인상 깊어요? 가수 연습생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없지. 몸 어디 안 좋아? 그러면은 막 안 좋아도 아닙니다 막 이러고. 사실 다 예뻐요. 예전에 저는 소녀시대라던가 뭐 원더걸스, 그다음에 2NE1 그때 시절부터 한참 이제 가수들 트레이닝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트와이스 그 딱 그 시점까지 트레이너로 먼저 활동을 했어요. 안무가이기 전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울렸어요. 다리 찢기를 제가 좀 빡세게 시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시간 수업이면 스트레칭 운동을 1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 춤 가르치는데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위에서 올라가서 밟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울고 그러게. 스트레칭을 안 해도 사실 안무를 하는데 막 크게 지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다리 찢기랑 뭐가 연관이 있냐면 다리가 유연해야 춤을 많이 잘 쓰거든요. 어쩐지 안 돌아가더라. 원래 진짜 춤을 잘 췄던 친구도 있어요? 모모. 트와이스의 모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타고난 제가 제 안무를 가리키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제가 좀 자극을 받고 갓세븐 멤버들 진짜 다 너무 춤 잘 추고 다들 유명해져서 막 이렇게 나오면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그 친구들이 너무 멋있게 활동한 덕분에 또 저한테 오는 관심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멋있고 고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아이돌 뮤지션은 누구예요? 뭐 선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연락하고 최근에 버버리 행사장에서 제시카 씨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어 야 안녕 해랑 언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얘가 해랑 쌤은 알고 있는데 이 리아 킴도 알고 있었대요. 근데 해랑쌤이 리아킴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해랑쌤이 뭐야? 제 이름이 해랑쌤. 어머, 난 혜지예요. 아, 안녕하세요. 컷.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인스타 팔로워가 그렇게 많아요? 다 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K-POP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원밀리언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70% 외국인이었어요. 케이팝에 정말 정말 이거 패션 쪽에도 관심 많으시죠? 엄청 좋아해요. 네, 항상 유튜브에 올라오는 컬렉션 같은 거 다 챙겨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컬럼 중에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짠짠 제목이 수트 입는 날. 수트 입는 날. 와우. 그래서 오늘이 수트 네. 입는 날. 아 저요? 오. 그래서 브랜드들의 수트를 입어 보시고 댄서 느낌의 런웨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옷 입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컷 고. 오호. 그러면 춤추기 좋은 옷을 입은 김에 네. 우리 또 에디터들을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 네네. 본인이 짠 안무지만 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어려웠다. 현미 씨한테 항상 되게 미안한 게 너무 어려운 걸 줘. 처음에 24시간이 모자라 했을 때 바닥에서 구르고 무릎 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셔야 되는데 미안. 아니 지금 제가 해야 된다고요? Long shot, but I got the reach. Pop lock, now I'm off the leash. 춤 좋아하는 우리 떠둥이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요 동작은 열심히 연습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X 했다가 열고 X 했다가 열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그냥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여기에다가 맞춰서 고개를 같이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쿵쿵 카 에나 쿵쿵 카 에나 이런 거를 이제 빛에 맞춰서 카에 바꾸고 그래서 뭐 고개 리듬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가면 돼요. 이 머리를 그래서 뭐 뒤에 갔다 타 에나 앞에 갔다 타 에나 타 에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게 누실 수 있어요. 힙합 비트에다가. 그래 생각보다 안 어렵다. 그죠? 응. 네, 우와 안와 나나나나나나나나 와 즐거운 촬영. 패션쇼를 이렇게 네. 멋있게 해주시고 유명 디자이너가 우리 유튜브를 보고 네. 언젠가 한번 캣워크에 우리 리아킴을 모시는 그런 멋있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춤을 좋아하는 떠둥이들은 네. 또 쌤의 팬이 많아요. 팬 떠둥이를 위해서 네. 쌤의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선물 없을까? 최근에 화보집을 냈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에세이를 또 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선물로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떠둥이들한테 네. 네. 인사를 다 다른 스타일로 했어요. W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는 사실 그게 더 궁금해. 해도. 리듬을 타야 되는데 네. 잘못하면 진짜 네. 마인드셋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좀 너무 막 뭘 가슴으로 이게 돼야 말이지.
심취하지 말고 취하자.